네, 이어서 절대 전략입니다. 토마토 투자 클럽 이정우 전문가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우입니다. 네. 뭔가 한주 전에 이 시간에는 2300선에 대한 지지력을 확인했다 얘기를 해 주셨는데, 이번 한 주는 또 레벨대가 달라져서 내내 2400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장은 좀 밀려서 아쉽기는 한데, 한마디 어떻게 정하셨어요? 네, 단기 상승으로 인한 조정 구간이다라고 볼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오랜만에 한주 동안 3%가 넘는 상승세가 나왔는데 오늘 약간 조정이 거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건전한 조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건전한 조정이다. 그리고 또 종목군들의 흐름이 매일매일 좀 바뀌고 있습니다. 오늘장에서 특징적인 부분들 체크포인트로 정리를 해주시죠. 네, 테슬라가 800달러를 회복하는 모습으로 2차 전지 관련주들의 강세가 나왔고, 장중에는 어떻게 보면 코스피가 2400포인트를 이탈하면서 좀 분위기가 안 좋아졌다라고 해드리고 싶은데, 그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좀 특이 섹터가 있었습니다. 바로 현대노템의 K2 전차 수출 소식에 방산주들의 동반 강세가 나왔었는데, 이 흐름을 어떻게 보면 지속적으로 관찰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다음 주에도 어떻게 보면은, 폴란드와 관련해가지고 우리나라가 뭐 방산 관련해서 MOU 체결 기대감이 살아있기 때문에 방산주들은 꾸준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방산주들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 주셨고요. 그리고 또이 지수라든지 전반적인 뭐 수급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뭐 눈에 띄는 부분 없으셨어요? 지수는 약간 어떻게 보면은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들어요. 2400포인트를 이탈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은 불안 심리로 인해서 더 감회도가 나왔다라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다음 주 어떻게 보면 미국 증시 중요한 일정들이 많이 있다라고 저는 느끼고 있어요. 주요 회사들의 실적 발표가 있는데 그거에 따라서 주가의 변동성은 생기겠지만 실적은 긍정적인 거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도 동반으로 다음 주부터는 더 강세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일정이 좀 중요한 게 많다고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다음 주 일정으로 보면 7월 25일 월요일 날 우리나라 거래소에서 미래 테마 지수를 발표합니다. 이거를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은데 여기서 어떻게 보면은 중장기적인 종목들이 나오지 않을까, 관심 종목들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미래 전략 사업과 유망 테마에 대한 투자 수요를 충족하려는 취지로 만들었고요. 모빌리티 이노베이터, 데이터, 차세대 에너지, 디지털 헬스케어, 디지털 인프라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좀 관심 있게 제가 보고 있는 것은 모빌리티 이노베이터 지수를 좀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율주행차, 도시항공 모빌리티 관련해가지고 신기술 테마라고 어떻게 보면 묶어서 말하는데 이게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삼성 SDI, 전기차 배터리 관련주들이 있고 그리고 한국항공 우주 등 항공산업 관련된 종목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기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이 중장기적으로 괜찮은 종목들이 될 확률이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 날이 좀 기대되는 부분이 있고 또 월요일 날 삼성전자에서 3나노 반도체 출하식 예정이 있습니다. 이게 세계 최초로 차세대 기술을 적용한 3나노미터 반도체 제품을 공개하는 건데 이거에 관련해가지고 약간 반도체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상승세가 나오지 않을까. 삼성전자가 6만 원을 찍고 어느 정도 상승세가 나왔다라고 하는데 오늘같이 조정 구간에서도 조정을 받았다라고 느껴요. 근데 다음 주부터 어떻게 보면 이게 트리거가 돼서 더 훈풍이 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또한 7월 26일 날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실적 발표가 있는데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27일 오전 6시에 나옵니다. 이거에 따라서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실적이 나왔을 때 항상 네이버 카카오가 좀 구글이 실적이 잘 나왔을 때 네이버 카카오가 잘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구글 실적 발표에 따른 네이버 카카오를 좀 관심 있게 보자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정 FOMC 회의 발표가 다음 주 수요일 날 미국 시간으로 있는데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28일 새벽에 나옵니다. 이거에 따라서 뭐 자이언트 스텝, 뭐 울트라 스텝 얘기가 나오는데 아직까지는 자이언트 스텝으로 많이 기운 쪽으로 나오고 있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자이언트 스텝으로만 나온다면 시장에 그렇게 불확실성은 제거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이거에 따라서 저는 좀FOMC 이후로 중장기 종목들을 진입해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7월 28일 목요일날 인텔 애플의 실적 발표가 있는데 이건 우리나라 시간으로 29일 오전 6시에 나옵니다. 이거에 따라서 또 애플 관련주들의 상승세가 나올지 안 나올지 이것도 좀 관심 있게 보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걸로 다음 주 중요 일정들은 다 말씀해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FOMC 전후로 해서 중장기적으로 사보자라는 말씀은 FOMC 끝나고 나면 어찌됐든 간에 재료가 노출이 되면서 시장이 좀 부담을 덜고 상승 기조를 나타낼 거다. 이런 시각으로 예상하시는 거죠? FOMC 결과로 상승 추세가 될지 하락 추세가 될지 그거는 FOMC 회의 발표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만약에 자이언트 스텝이나 울트라 스텝 관련해가지고 우리나라 지수나 미국 증시가 어떻게 변동성이 생길지 어떻게 보면 급락이 나올 경우에 저는 좀더 기회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약간 유심히 지켜보고 있고 그 급락이 나올 경우에 중단기 관점으로 진입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어떻게 보면 급락이 안 나고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약간 한 템포 쉬고 들어가는 방법이 더 좋을 거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아, 시나리오별로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해주시니까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오히려 이렇게 훅 빠졌다가 갈 때, 이때는 기회가 되겠지만, 바로 재료 노출로 인해서, 그러니까 불확실성 해소로 인해서 위쪽으로 뻗어 올라간다면은, 그때는 오히려 들어갈 때가 아니고요. 이렇게 해서 FOMC에 대한 대응 전략 좀 간략하게 좀 팁이 나왔습니다. 지난주 이 시간에는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워낙에 흐름이 좋았어가지고, 반도체 쪽을 좀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과연 이번에는 절대 전략, 어떻게 주시겠어요? 네, 다음 주에도 어떻게 보면은 이번에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딱 느낌이 딱 왔습니다. 테슬라 실적이 어느 정도 예상치보다 잘 나오니까 2차 전지 관련주들, 배터리 관련주들의 상승세가 나왔는데, 네, 다음 주에도 뭐 중요한 일정들이 많으니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애플 이렇게 세 개의 주요 회사들의 실적 발표가 있으니까 이거에 따라서 협력사들 그리고 관련주들을 유심히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선진입보다는 실적을 보고 들어가는 게더 낫다, 안전하게 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더 낫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적이 좋게 나왔지 그 생각으로 들어왔다가 막상 실적이 안 나올 경우에 큰 하락을 맞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실적을 보고 따라 들어가도 충분히 수익 날 구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토마토 투자클럽의 이정호 전문가였습니다. 다음 주 정말 일정이 많습니다. 실적, FOMC 이런 내용들 좀 점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IT 섹터들, 그리고 또 실적 발표에 따라서 옥석거리기는 좀 해보셔야 될것 같은데, 섹터는 IT 쪽을 좀 눈여겨보고 계시네요. 이에 따라서 낙수효과 볼수 있는 종목을 관심 가져보자라고 절대 전략 세워봤습니다. 그리고요, 오늘은 미스터 진단 있는 날입니다. 밤 9시에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해보는 시간 마련돼 있습니다. 김영우 전문가, 최인호 전문가가 함께합니다. 종목 진단 접수받고 있습니다. 02-2128-3388, 02-2128-3388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한 주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직까지도 내 종목 어떻게 해야 될까 좀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이어지는 진짜 쉬운 진단 시간도 함께 좀 해주시고요. 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고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곳곳에 갑작스러운 또비 소식 여기저기 있으니까요. 꼭 우산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뵐게요. 고맙습니다.